오늘 이제 정식으로 우리 대통령 비서실과 또 안보실 비어있는 자리 내정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먼저 새로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 이 자리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이 맡아주시겠습니다.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. 다음으로는 그 홍보수석 내정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우리 김은혜 내정자이십니다. 잘 아시다시피 문화방송 또 MBN 메인 앵커도 하셨고 홍보 및 언론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숙함이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두려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. 제 역할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여러분들께 듣고 고민을 했었는데요.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 국가안보실 제2차장 내정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임종득 전 예비역 육군 소장이십니다. 내정자는 국방부 또 합동참모본부에서 주요 지위를 다 역임을 하셨습니다. 대내적으로 안반경이 위중한 상황에서 2차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. 앞으로 대통령님의 통수 철학을 받들어서 임무 수행 잘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